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3사교계 피오라 덱입니다. 펄랩 덱 상황입니다. 사교계 위치는 피오라가 받게 해주시고요. 갈리오, 타릭, 세라핀으로 3사교계 받아주신 후에, 세라핀한테는 쇼진, 모렐로, 대천사, 요런 AP템이나 연운템 주시면 되고요. 피오라템으로는 거학, 거결, 플러스, 암호템이나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8렙 구간에는 갈리오 이성적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갈리오 1성이 두 자리 차지하는 게좀 부담스러워서 증강체에서 사교계 심장이 초반에 떠줬을 때 진행해 주시는 것도 더더욱 좋습니다. 혹시나 사교계 심장을 먹었을 때는 갈리오 자리에 제이스와 유미를 섞어 주시면서 집행자와 학자를 동시에 받아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제이스도 안 떠준다면 4코스트짜리 좋은 탱커 브라움을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앞라인이 너무 불안하시다면 3위를 빼고 블리치를 넣어주면서 경호대와 보물상 받아줄 수도 있는데 그두 개는 선택적이지만 저는 도전자를 섞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대신 시계 태엽을 안 받을 거라면 혹은 카이사 2성이 아니라면 저는 블리치를 쓸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상태에서 9레벨 갈수 있다면 9레벨엔 제이스 한 마리 추가시켜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타릭과 브라움을 빼고 갈리오 2성과 제이스를 넣어줄 수도 있겠죠. 피오라 덱은 배치 툴로 보는 것보다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상황에 따른 운영법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더 자세한 운영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이번 판은 처음부터 사교계 피오라 각을 보고 간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템 장갑과 돈이 나왔고요. 자, 일단 초반은 버텨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주시는 게 좋아요. 돈이 있을 때는 최대한 많이 사주시면서 이성작 잘 되는 걸로 피 관리를 하면서 가는 게 좋긴 하겠죠. 일단 음전자. 자, 여기서는 강화술사의 심장 그리고 집행자의 심장 초월인데 피오라를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거든 다 좋아요. 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방들을 볼 건데 아이템들을 보시면 연운, 지팡이 요런 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강화술사 쪽을 선택을 해줬고요. 지금 트런들 두 마리가 떴는데 요거는 일단 사줘야겠죠? 이러면 고물상 빌드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챔피언들이 떠졌고요. 지금은 탈론 두 마리도 사고 싶기 때문에 요런 것들 팔고 탈론 두 마리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코짜리가 페어예요. 트런들 페어, 탈론 페어. 이러면 2코짜리 기대치를 올려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레벨업을 누르는 건 거의 확정적이고요. 여기서는 레벨업을 누르고 타리까지 넣어주면서 앞라인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리고 탈론으로 넣어줍니다. 어차피 이 고물상은 있었죠. 트런들 곡궁을 늦게 넣어서 고물상을 발동시키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 이겨줬네요. 빅스도 사주고 고물상, 사고물상까지 받아줄 생각도 해줍니다. 자, 트런들 2성이 너무나 빠르게 붙었어요. 자, 보통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그냥 트런들 덱을 해도 되는 겁니다. 템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하지만 저는 사교계 피오라를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사교계 피오라 쪽으로 덱을 확정 지어준 상태입니다. 자, 트런들 2성이 빨리 붙었기 때문에 진짜 사기치신 분들만 없다면 잘 이겨주겠죠? 자, 여기서 트런들이 또 떴네요. 자, 여기서는 레벨업 하나 누르고 일단 트런들 사주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연승이기 때문에 직스 한 마리 팔고 탈론 한 마리 더 넣어줄게요. 당장에 3연승을 달리고 싶었습니다. 자, 상대는 사레비신 분이라서 좀 쉽게 이겨줬죠. 좋아요. 자, 제가 좋아하는 피오라템은 일단 거결, 거학 이두 개를 기본적으로 만들면서 진행하고 싶었는데 거학, 거결 각이 둘다안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그냥 모렐로 생각해서 벨트를 먹어줄 거예요. 자, 이즈리얼은 사주시고 요거 팔아주시고 이제 여기서 에코까지만 빨리 떠준다면 사고물상 빌드업 해주면서 벨트로 모렐로 노려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 조합이 트런들 2성 빼고 그렇게 뭐썩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은 밀리는 느낌이죠. 앞라인 뚫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요거는 카밀이랑 트런들 팔고 이자를 보겠습니다. 어차피 3성 볼거 아니라고 했죠. 자, 이즈리얼 2성 붙여주시고 직스도 사주시고 요거는 지금 3 강화술사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라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카사딘 2성, 가렌 2성 거의 풀템. 요런 거좀 힘들죠? 자, 타릭 페어 좋고요. 초반 빌드업은 요런 식으로 일단 잘 떠주는 쪽으로 빌드업 해주면서 피 관리 해주는 식으로 해주고 돈 관리도 적당히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은 지팡이. 모렐로는 나왔죠. 자, 이번 아이템은 자크 탈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아이템 장갑. 자, 직스 2성 일단 붙여줄게요.
지금은 어차피 2연패니까 요드를 받아주면서 돈 관리라도 조금 더 해볼게요. 만약에 계속 연승 중인 상태였다면 조금 더 강력한 조합으로 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드를 섞은 것 치곤 살살 맞은 편이고요. 이즈리얼 팔고 새로운 이즈리얼 사줬는데 어차피 사 고물상을 하더라도 이즈리얼을 딜러로 쓸 건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즈리얼 같은 거, 딩거 같은 거 사고 레벨업 해주고 리롤 좀 돌려줄 겁니다. 지금 덱 상황을 보시면 트런들 2성 붙은 거 빼고는 덱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뭐 앞라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뒷라인 딜러가 센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리롤 좀 돌려주면서 적절한 덱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뜬 건 아니기 때문에 요드를 유지해주면서 3 강화술사 4 고물상으로 일단 보내볼게요. 여기선 사실상 에코 같은 게 떠가지고 모렐로까지 주고 싶었는데 지금 모렐로 줄 친구가 애매해서 좀 아껴주고 있습니다. 이게 괜히 직스 같은 애들한테 줬다가 갑자기 또 에코가 떠버리면 직스 2성 팔기 좀 아까워서 일단 좀 기다려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뜻밖의 횡재 강화술사의 영혼 황금 티켓. 자, 이럴 때는 상대방들을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일단 물리 2명, 마법 하나, 마법 둘, 마법 셋, 마법 넷, 마법 다섯. 마법딜이 굉장히 많죠? 이럴 때는 그냥 강화술사의 영혼 집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요런 거 사주시면서 지금 에코까지 잘 떠줬죠? 이러면은 조합을 이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가 나왔으니까 요드를 정리해주면서 이제부터 피관리 해주는 쪽으로 진행해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덱을 짜주시면 덱 밸런스가 완벽하죠? 앞라인도 있고 유틸적인 모렐로 에코도 있고요. 잔나 힐도 있고 뒷라인 직스 딜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트런들이 탱커가 있으니까 조금 더 딜을 잘 해줄 거고요. 이러면 이제 요들 같은 거는 좀 팔면서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즈리얼도 딱히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저걸 팔아도 이자가 안 나오니까 일단 들고 가볼게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리롤 덱도 좀 있었기 때문에 거학부터 생각을 해줬고요. 거학 바로 만들어주시고 음전자 넣어줍니다. 저는 요렇게 덱이 좀 불안정할 때는 6렘 리롤도 돌려주는 편이고요. 지금은 덱 안정화가 됐으니까 상대방 배치 확인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트런들부터 물리면 안 좋은 상황이 많아가지고 바위를 사격에 받게 하고 트런들을 살짝 뒤로 빼줬습니다. 자, 이번 싸움은 잘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이즈리얼 두 마리 필요 없다고 했죠? 이자 봐줍니다. 자, 여기서 사줄 거는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 히오라 등만 생각 중이라면 이제 강화술사 쪽이나 사교계 쪽이나 아니면 진짜 도전자 하나 정도 들고 가는 정도만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 상대는 진짜 사기치신 분이에요. 판도라의 상자로 가렌 삼성 쿨템을 벌써 만드신 상태고요. 심지어 플레징 강체로 봉쇄자 상징이 뜨면서 오봉쇄자가 빠르게 된 상태입니다. 진짜 사기죠. 심지어 피백. 자, 사교계의 탈이 기성 좋고요. 자, 이번 아이템 먹어줍니다. 국궁 좋아요. 일단 거결각이 나왔고 초가스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사줄 것도 없고 레벨업만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잔나랑 에코 넣는 것보다 학자를 챙겨주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리산드라 넣어줄 것 같고요. 이제 모렐로가 완성이 됐고 곡궁은 거결로 빼야 되니까 그냥 중반 타이밍이 효율 꽤 괜찮은 워머그를 당장 만들어서 앞라인한테 줄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5강화술사를 빨리 맞춘 상태라서 마법딜 상대로는 거의 웬만하면 안 집니다. 근데 마법딜이 한 5명 정도는 있었죠. 그래서 강화술사를 골라준 것도 맞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절대적으로 약한 게 아닙니다. 아까 6렙 초반 타이밍만 약했던 거고 리롤을 통해서 뭐 바이 2성 뭐 탈의기성도 잘 나와줬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이겨주는 게 맞고요. 자, 갈리오가 진짜 빨리 떠졌습니다. 그리고 카멜도 사주면서 나중에 오리 하나 넣으면서 도전자 카멜 받아주면 시계 태엽까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진강체로 사교계의 심장 같은 게 나왔다면 갈리오를 보통 안 써주긴 하는데 사교계 심장이 없다면 갈리오가 나와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일단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잘 이겨줬고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갓바를 먹고 거결 만들어줄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템이 거학 거결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지금 레벨업 해주면 30원 정도 돌릴 수가 있는데 조금만 돌려서 조금만 찾아볼게요. 피오라 한 마리라도 나와주면 좋습니다. 오리아나 일단 넣어줄게요. 육강화술사 진짜 조금만 돌렸죠. 자, 이번 상대는 팔레 몰인하신 분이고 우르골 이성 쿨템 그리고 탐켄치 블루도 있네요. 강력하죠. 그리고 사교계 피오라 덱이 4코짜리가 좀 많이 필요해서 최대한 8레벨에 많이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교계 심장이 이렇게 떠졌을 때는 웬만하면 집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교계 한 자리 빼고 추가적인 걸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리롤 좀만 돌려볼게요. 카밀. 오, 유미, 오? 일단 요거 다 사줘야죠. 카밀이성, 좋아요. 어? 이러면은 지금 당장 유미를 써주는 건 맞고요. 애들을 좀 팔고 오리 하나까지도 사줘야 되니까 지금 당장 조금 정리해준 모습입니다. 일단 필요 없는 거좀 팔고 5 강화술사 3 사교계. 지금은 요렇게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고요. 모렐로 유미까지 주고 사주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진짜 강력하신 분을 만났는데 각하극캐인데 봉쇄자 심장 2개 먹었고요. 판도라의 심장이라 거의 풀템이고요. 초월까지 먹어주면서 상대방은 진짜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심지어 피 100이에요. 아직도. 자, 그런 분이랑 지금 살짝 비볐다는 거그 자체. 아직 피오라 1성입니다. 요거 2성 되면은 그래도 가렌 정도는 녹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리아나 2성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 팔고, 워머그는 그냥 유미를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보호막량이 늘어나죠. 자, 이번 아이템은 복원 같은 거를 좀 원하는데 떠줄까요? 필요 없는 거 팔고요. 바이도 일단 팔고요. 자, 여기서 리롤 돌려서 일단 피오라 2성까지는 찾아주셔야 됩니다. 한 마리만. 알리오 페어? 세라핀 2성. 피오라 나이스. 일단 요렇게 된다면 이제 9렙을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건 도장 갈리오를 생각하려다가 2성이었으면 좋겠지만 2성이 아니라서 그냥 오리아나 도장 줬고요. 요거는 또 피오라 하나팀을 주고 싶어서 그냥 수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훈이 그렇게 좋은 템은 아니지만 공속 증가 그리고 잠깐 걸리는 CC기를 좀 풀어주는 역할이죠. 그래가지고 준 모습이고 원래는 복원 같이 딜템 그런 걸좀 주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적인 애들 2성작을 다 찍어준 상태예요. 뭐 피오라, 오리아나, 잔나, 세라핀, 사코짜리 일단 다 찍었고요. 지금 못 찍은 게 갈리오 하나인데 요거는 8렙 때 확률이 낮죠. 요럴 땐 무조건 9렙을 노려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피오라 할때 사코짜리가 굉장히 많죠.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준 상태에서 리롤 해주는 게 좋고요. 자, 럭스 만날 것 같아서 바로 용발 들고 있는 오리아나 오른쪽 배치 해줬죠. 자, 백스 녹여줬고요. 때려주고 때려주면 그 피오라 덱도 나름 안정성이 높죠. 자, 피오라 삼성각을 봐줄 수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들이 안 겹쳐야겠죠? 일단 확인해줍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겹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삼성작을 노려줘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9렙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떠주지 않으면은 팔고 이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수훈을 줬지만 저 자리에는 진짜 아무거나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피오라는 AD 계수, AP 계수 둘다 있기 때문에 거학 거결까지만 주시고 나머지는 뭐 수호천사를 주시든 복원, 라바돈, 뭐 아니면은 인피, 주검 그런 거 아무거나 다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좋아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구원을 먹고 유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아칼리 덱인데요. 피오라 덱이 암살자한테 좀 강합니다. 방금 원콤이 날 뻔했지만 원콤 나는 상황만 아니면 어그로를 한번 푸는 스킬이기 때문에 암살자한테 좀 강력해요. 자, 여기서 사줄 건 없고요. 자, 이번 상대는 또 럭스 덱. 럭스 덱 상대로 만날 때마다 자꾸 오리아나 템이 좀 좋네요. 덤블조끼라 치명타가 안 들어오죠. 자, 이것도 징징장총. 자, 보석 건틀릿. 이러면은 수훈을 안 주고 있던 게 좋았어요. 피오라한테 수훈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그로 푸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래도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당장 만들 수 있는 템이 저거였기 때문에 준 거기도 합니다. 만약에 선택지가 복원, 수훈이었으면 저는 복원을 먼저 줬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9렙을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일단 피오라 팔아주면서 이자를 봐준 상태고, 지금 레벨업 해주고 불치까지 넣어주면서 고물상과 일단 경호대까지만 섞어주는 모습. 그리고 복원도 마침 주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죠. 세라핀 주고 고물상 벨트 활용해줍니다. 자, 이번 상대는 각하극해. 그리고 싸우면서 들어주세요. 만약에 9렙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8렙 때 갈리오 이성작 확률이 낮다면 저는 갈리오를 안 써줍니다. 사교계 심장이 있다는 가정하에. 자, 그래가지고 8레벨에 머무른 상태라면 탈익 이성 뭐 요런 식으로 써줄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집행자 받아주시거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기 쳤던 1등분을 거학이 든 피오라가 조금 비벼주고 있죠? 와, 근데 거학인데 요렇게 안다는 건 조금 선 넘네요, 그죠? 막템 수운이 복원이었다면 저건 좀 잘 녹였을 것 같긴 해요. 자, 이거 리롤 한 번만 딱 돌려볼까요? 촥! 없네요. 자, 이번 상대는 아칼리덱. 아, 제가 아까 말했죠? 암살자 상대로 피오라가 유리하다는 걸. 피오라가 원콤만 안 나면은 거의 피오라가 다 이겨줍니다. 자, 샤코 칭칭칭칭. 아칼리 녹여줬고요. 샤코도 어그로가 풀리는 스킬이기 때문에 지금 잘 버텨주고 있죠. 다시 한번 칭칭. 또 어그로 풀렸죠. 서로 어그로를 풀어버립니다. 그래도 이겨줍니다. 자, 갈리오 이성 붙여주시고요. 상대방이 코고모가 수운이라 더 변수가 거의 없는데 일단 탐켄치도 사주면서 나중에 가렌 같은 거 먹어줄 생각도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상대를 보시면 케이틀린이 왼쪽에 있죠. 코고모 오른쪽에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불츠 위치가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가면은 케이틀린을 끌기 때문에 캐틀 한번 끌어줍니다. 자, 이러면 싸움 구도가 조금은 이뻐질 수가 있겠죠. 자, 피오라가 거학으로 빠르게 녹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도 거학이라서 딜이 잘 들어가는 편이고요. 파사딘 빨리 자르고, 자, 그 다음 가렌까지. 진짜 아쉬운 게 저 수운이 복원이었다면 이 피오라 스킬에 고정 피해로 치명타가 들어갑니다. 복원일 때는. 자, 가렌 너무 단단하죠. 거학인데 이렇게 단단한 거는 조금 진짜 선 넘긴 하네요. 일단 이겨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 초밥에서는 쇼신을 가져왔고요. 세라핀을 줄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세라핀이 끌리니까 이렇게 잔나가 끌리게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가 케이틀린 위치를 코그모로 막아놨죠. 이러면은 카이사 끄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로 바꿀게요. 이거는 카이사를 끌고 오는 것보다 그냥 앞라인 하나를 먹어주고 던져주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불을 먹어버렸네요. 일단 잘 버텨주면서 때려주는 중. 근데 이건 진짜 상대방이 진짜 미치도록 잘 띄운 거예요. 진강체면 진강체, 삼성작이면 삼성작, 아이템이면 아이템, 전부 완벽합니다. 자, 일단 불츠 이성이 됐는데 역시나 수운 때문에 불츠를 쓰는 게 딱히 무쓸모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일단 붙여줍니다. 혹시나 불츠 안 올린 거 보고 상대방이 케이틀린 구석에 놓은 상태일 때 기습적으로 끌어줄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탐켄치 위치가 잘못됐는데 가렌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렌이나 카사딘 이 둘 중에 하나를 먹어줘야 돼요. 자, 일단 가렌 먹었죠. 자, 가렌 멀리 뱉어주고요. 자, 가렌 한번 또 먹어주면 좋습니다. 한번 또 먹어주면 좋은데? 가렌 한 번만 더. 아, 까비. 자, 일단 CC기 잘 들어가고 있고요. 또 들어갔고요. 자, 이거 가렌만 녹여주면. 아, 근데 가렌이 너무 단단해요. 오봉세자라 스킬 쓰면 와, 여긴 그냥 미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교계 피오라 덱 한번 다뤄봤는데 덱 완성만 시켜준다면 사기 치신 분들 제외하고 전부 다 좀 쉽게 이겨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피오라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피오라 각을 봐도 좋다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